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나온 경제 지표와 실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주택 착공인데요. 전월 대비 9.6% 급감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크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144만 6천 채로 지난해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154만 채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 줄고 건자재 가격이 인상된 여파인데요. 이에 따라 3분기 주택 시장도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간밤 미국의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15%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경제활동이 더 둔화되면 이 주택의 공급 건수도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 착공 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경제 전망 확인해 보실 때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월마트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월마트 실적은 또 소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이벤트입니다. 또한 월마트가 앞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면서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히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1.77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비싼 곳에서 쇼핑을 하던 이 중산층 고객들이 물가 부담에 할인점인 월마트를 더 많이 찾게 되면서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지난달에 한 차례 하향했던 매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EPS 전망치는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간밤 주가 5%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앞으로 나올 전망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디포의 실적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의 실적도 좋았는데요. 이 홈디포는 건축 자재나 주택 용품 등을 파는 세계 최대 주택 용품 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앞서 홈디포는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자세히 보면 동일 점포 매출도 전년 대비 5.8% 늘었고 고객 1인당 거래액도 9%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의 수요가 꾸준하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이와 함께 연간 총 매출이 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간밤 주가 4%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간밤에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이슈들 함께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시장의 영향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차질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폭염 때문인데요. 중국의 쓰촨성 정부가 4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15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과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CATL, 그리고 도요타까지 공장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애플 워치와 아이패드 등 애플의 주력 제품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폰과 PC 같은 IT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터리 쪽에서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리튬 생산량이 1,200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산업별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